후보복은 바이러스 침투 저항성 체험도 거치지 않은 저급 제품이었고 별도 경의실도 의료 폐기물도 처리 대책도 없었습니다. 휴게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근무 체계도 없었고 유증상자 발생 시 대응 지침이나 전수 검사 계획도 없었습니다. 지금 돌아보면 긴급 돌봄을 그저 이용자에게 돌아가며 사람만 붙여주면 되는 일 정도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바로 서울시가 돌봄 노동자를 바라보는 수준입니다. 이대로라면 백신 접종도 걱정이다. 코로나 재난의 공식에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하지만 서울시는 매뉴얼도 없는 즉각적 대응을 반복하거나 의료 돌봄을 인력을 그저 쥐어짜고 편의에 따라 부려먹으면 그만이란 태도로 의연하기 때문이다.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과 파트너십 없이 전 국민 백신 접종과 같은 중단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.